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스코어는 가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어떤 경기가 일어날지. 일단은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이따 10시 정도에 다시 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다른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자, 골이 들어가겠죠? 골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자, 골이 들어가고. 자, 잘 빠져주는 것까지 성공. 자. 야,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야! 야, 빨간 팀이. 야, 이거 잡히나요? 야, 이거 빠져줘야 돼요. 야, 라플라스 왜 이렇게 이쁘죠? 네. 라플라스 왜 이렇게 옷이 이쁘지? 이 와중에 라플라스 옷이 이쁜 거 사실. 네. 아, 그렇구나. 블록을 이번에 못 올라갔을 거야. 아, 맞아요. 야, 이걸 파네요. 야, 빨간 팀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지금. 여기서도 빨간 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라인 싸움에서 지금 빨간 팀이 굉장히 지금 이득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떤 이득을 벌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과연 이득을. 야, 위험합니다. 예. 자, 파란 팀이 위쪽에 이렇게 이득을 받나요? 예, 이득을 받았나요? 야, 이거 과연 어떤 게임이 나오실 것인지. 아, 올라와 버렸어요. 나리저코님이 올라오면서. 야, 유월실장님이 올라오면서 게임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야, 조심해야 돼요. 죽진 않겠지만. 이거, 야, 잠깐, 살살 이걸, 야! 야, 이거를 F1님, 뭔가요? 야, 무적인가요? 라플라시는 무적이었나요? 무적이었나요? 라플라시가 무적이었나요? 버그가 있나요? 라플라시가 저 피딸피에 두 명을 없앴어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야, 라플라시 뭔가요? 라인 싸움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라인 접근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지나가 될까요? 아, 넣었어요. 지나도 됐고, 빠져주면은 성공인데, 빠져주나요? 살았나요? 이거는 살아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와, 좋아요. 야, 이거 라인 싸움 잘해줘야 돼요, 지금, 예. 찾았다고 하나. 야, 라인 싸움 잘 줘야 됩니다. 야, 위험해요. 야, 아래쪽 싸움. 아래쪽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아래쪽 싸움 지금 대치 중이고요. 위쪽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시 혼자 1대2로 이겼기 때문에 이걸 위쪽 싸움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야, 라플라시 1대1 싸움. 1대1 싸움은 솔직히 무리가 있죠. 야, 이거를 처음에 잡아주고. 아, 야, 팀플 아니었으면 이거는 라플라시가 이긴 게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득을 봐줄까요? 아래쪽에서 파란 팀이 이득을 봐주게 되면 위쪽에서 이득을 봐준 게 아무 효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래쪽에서 빨간 팀이 진짜 이득을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자, 파란 팀이 지금 이득을 봤고요. 빨간 팀이 지금 불리해지고 있어요. 꿀번니 고아, 네, 안녕하세요. 어신계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근거리전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빨간 팀이 풀어가고 잘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이번 판 끝났어요. 마판이에요. 자, 이제 파란 팀이 조금씩 불리해지고요. 네. 자, F1님 지금 라플라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까 1대1 싸움 굉장히 잘 지켜봤습니다. 1대3 싸움, 이거는 솔직히 못 이기죠. 네. 잠깐만 이거를? 야, 라플라스 아직도 살아있어요. 신기합니다. 네. 야, 라플라스. 야, 파란 팀이 레벨업적으로 저도 절대 꿀리지 않거든요, 지금. 싸움만 잘해주면은 충분히 후반에, 네, 후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만 잘해주면 됩니다. 라플라스에요. 자, 과연 어떻게 싸움이 진행될 것인지. 야, 라플라스에 빠져주는 게 국룰이죠.
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어떻게 파란 팀이 흘러갈 수 있을지. 야, 잘 흘러가고 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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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과연, 야, 파란 팀이, 야, 잘 잡아주고 있어요. 야, 좋습니다. 야, 파란 팀이 싸움에서 잘 잡아주면은 이거 게임 모릅니다. 예, 게임 잘 몰라요. 자, 라플라스가 있기 때문에. 아, 위험해요. 야, 잡히나요? 야, 안 잡혀요. 야, 잡힐 때 잡히잖아요. 야, 위험합니다. 잡히나요. 야, 이게 잘 빠져주고요. 야, 파란 팀이 잘 싸워줬지만, 파란 팀이 싸움에서 졌어요. 야, 이거를 시틸을 해버렸어요. 야, 이거를 시틸 할 줄이야. 야, 파란 팀이 스틸을 했어요. 물론 유리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리진 않았어요.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이거 1대1 싸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위험합니다. 이거는 못 이겨요. 그렇죠. 아, 잘못 노렸어요. 펠키보님을 노렸어야 했어요. 아, 위험합니다. 아래쪽 라인을 먹을까요? 아하, 그렇죠. 좋습니다. 좋아요. 자, 라플라스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계속 딸피로 계속 살아 남기기 때문에. 자, 근데 아래쪽에서 지금 먹어주고 있죠, 지금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야, 먹어주나요? 먹어줬어요.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위험합니다. 댕이님 혼자서는 안 돼! 아, 위험해요. 멀리서 처리해야 될 캐릭터가. 야, 잡았고요. 이거 위험합니다. 야, 위험해요. 잘 커버렸어요. 너무 잘 커버렸지만, 여기서 잡아주나요? 잡아줬어요. 빠져줘야 됩니다. 위험해요. 야, 이거를 잡아주나요? 아, 이 싸움이 굉장히 지금 빨간 팀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고스나리 편영상 저번보다 아주 대단할 겁니다. 아, 이거를 넣었어요. 야, 위험합니다. 파란 팀 위험해요. 파란 팀 위험합니다. 이제 이득을 봐줘야 됩니다. 지금 다 살아난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자, 레쿠자가 나타났어요. 자, 라이네셔는 지금 파란 팀 밀리고 있지만 레벨업장으로는 그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싸움만 한번 잘 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양상이 됩니다. 자, 과연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자, 지금 라인 들어갔어요. 라인 들어갔으면 바로 쳐주는 게 맞죠. 네, 레쿠자님 바로 쳐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예, 잘 싸워 줘야 돼요. 지금 잘 싸워 줘야 됩니다. 지금 레쿠자 마카 누가 칠 수 있을지. 과연, 자, 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야, 잡았는데. 아, 이거 위험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파란 팀이 먹었어요. 야, 이거 역전 가나요? 먹자는 못 가나요? 야, 잠깐만요. 이거, 야, 파란 팀이 역전을 했어요. 야, 이게 게임이 이렇게 되나요? 게임이 터졌어요. 분명히 유리하게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아직 몰라요. 이거 지금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가면 모릅니다. 아직. 네. 아직, 야! 얼마나 많이 넣길래. 자, 이제 방어해줘야 돼요, 지금.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자, 과연, 이 싸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방어 이제 오겠죠. 과연, 방어를 성공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지, 가운데로 올지 아직 모릅니다. 자, 과연. 이제 골을 넣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어디가 지금 유리하고 불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8개 넣었고요. 자, 위험합니다. 야, 이거 잡히나요? 야, 어떻게 되나요? 야!
아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설마 들어갑니까? 아 들어갔어요. 아 위험했는데 아 잘했는데. 야 파란 팀이 이겼어요. 야 와 이거 파란 팀 야. 빨간 팀이 분명히 잘 풀렸거든. 이거 제가 배틀 데이터 보면은 이제 레코자 전까지만 해도 빨간 팀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예, 진짜 굉장히 유리했어요. 유리했는데 레코자에서 잡히면서 바로 파란 팀이 이렇게 역전을 했고요. 대역전을 했고요. 방아도 졌어요. 아 그랬습니까? 아 위험했습니다. 야 이렇게 역전. 그렇죠. 여러분들은 방송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야, 감사합니다.